Take my hand, let's see when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 night stay. And then, best night, best night, best night. 뒤에서 1등 아니야? 호남대학교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구승준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석영이라고 합니다. 3학년 16학번이고요. 연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현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 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지금 연극 전공의 교수님으로 계신 최영화 교수님 그리고 고용환 교수님이 하셨던 작품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 아, 이 교수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서울에서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을 안 했어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꿈이었고요. 어떤 극단? 학원 같은 극단에 좀 연이 닿아서 거기에서 좀 배우게 됐는데 연기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무용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용음악보다 이거 세 개를 다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뮤지컬을 하면 되겠구나. 저희 과는 일단 이름에 걸맞게 미디어에 치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잖아요. 뭐 거기에 관해서 편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영상 기술, 뭐 영화 촬영, 뭐 연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각가지 많은 이제 스텝들 조명 스텝, 카메라 스텝 뭐 이렇게 다 배울 수 있는 거고 이제 연극적으로 넘어가자면 연극에서는 이제 저희 배우들 그리고 또 조명 오퍼, 조명 감독, 조명 스텝, 뭐 음향 스텝, 무대 스텝 이렇게 뭐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쌉니다. 저희 학과는 싸요. 저희 학과는 싸요. 싼 편이지. 다른 데에 비해서 싼 편이지. 다른 데는 기본 400, 500 정도 하고 뭐 유명한 대학교는 6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 저는 또 한 번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서요. 너 과탑이냐? 네. 저도 과탑입니다. 저는 3년 내내 등록금을 내고 있어서 제가 가장 잘하는데요. 좀 비쌉니다. 아 근데 예체능치곤 진짜 싼 그치? 편이에요.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게 실습비도 거의 없는 편이죠. 무조건 저희가 노래를 부르고 교수님이 듣고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침에 집에서 핸드폰으로 줌 치고 핸드폰에다 노래합니다. 잊혀진 않기만 굳이 그렇게까지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건 다 과제로 대체하고 있죠. 일단 이번 학기는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말고사나 그런 것만 학교 나와서 보게 한다 그런 말이 있던데 근데 사실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는 연극 영화과에서 방송 쪽의 기술을 조금 더 배운다는 거에서 그 차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미디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붙은 거죠. 그 영상은 우선은 방송이랑 이제 아예 영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연출, 기획, 작가, 그리고 조명, 촬영, 음향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교수님들별로 수업에서 스토리보드 제작 혹은 각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밤샘 작업이 아무래도 제일 늦게 촬영해야 되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없을 때, 소음이 없을 때 촬영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되게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한 학기에 이제 워크샵 개념인데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공부하는 작품을 직접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개념인데 각각이 자기 역할에 맞춰서 다 같이 작품을 하나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죠.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아르바이트를 못합니다. 연습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항상 연습을 수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니까 저녁 6시,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끝내주다 보니까 동기들, 뭐 친구들과의 그렇게 많은 추억이 쌓이기 힘든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물론 연습하면서 많은 재미있는 사건 사고들이 생기지만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동기가 많이 모여서 같이 놀거나 그런 경험이 기억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CC는 다들 하죠? 네요. 여기서 CC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너 몇 번 했지? 제가 몇 번 하셨나요? 한 번 했고 넌 몇 번 했냐? 저 세 번 했습니다.
전 두 번 했어요. 너 허접했네. 니는 근데 왜 세 번이나 했냐? 저요? 몰라. 그래도. 그런 게 있죠. 사람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로 돌릴 눈이 없어요. 일단 저희 눈은 두 개고요. 이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저희 학과를 다니면 또라이라는 편견이 조금. 저희 눈은 두 개고요. 줄여서 미연공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미연공이들 또라이여가지고 걔네랑 똑같이 생각한다.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서 과팅도 자주 못하고. 근데 뭐 그런 것보다 저희가 24시간 학교에 묶여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연습을 하려고 하루 종일 6개월 동안 붙어 있는데. 그게 문제. 눈이 맞을 수밖에 없죠. 정군이 아니 정군이래. 정군이요. 싸우다가도 눈이 맞아요. 싸우다가도. 맞아 맞아. 어, 싸우다가도 이 둘이 왜 사겨?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연극이나 뮤지컬은 러브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게 몰입하다 보면 네. 예뻐 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네.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 막 무슨 활동 같은 거 할 때 뜬금없이 상황극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 대사를 갑자기 따라해버리면 누구냐 너? 또라이인 것 같아. 이 친구도 그렇고 저 친구도 네? 그렇고 학번에 좀 제일 가는 좀 정신 나간 친구들입니다. 박수!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술이 없으면 못 자고 많이 괴로워해. 이럴 거면 우리 미친 척하고 다시 만날까봐 다시 시작할까봐. 저희 학과에서 했던 것 중에 뮤지컬 올수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막 관객석에 앉아있는데 제가 같이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아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여가지고 사랑에 대한 그런 작품이어서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마음이 이렇게 간질간질해지는 제가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저는 연극에서는 오당잠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아 저는 이 작품 보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봤거든요. 언제 한번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저희 교수님이 그 원래 원년 그 스텝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뮤지컬에서는 그 술람미라고 여성 극단이 있어요. 서울에 제가 원래 있었던 극단이었거든요. 그 술람미 극단의 영웅이라는 작품이 되게 재밌게 봤던 뮤지컬 작품인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 중에는 홍광호 배우나 박은태 배우 이렇게 항상 좋아했던 두 분의 배우가 있고요. 또 박은태 배우님은 노래를 전공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게 너무 멋지고 연극 쪽에서는 저희 교수님 기술감독으로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래도 배울 만한 사람이 아직 교수님밖에 만나보지 못해서 저의 교수님이 롤모델이에요 지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잠시만요. 저도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애초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사회생활 반대. 아, 좀 한다? 좀 해? 무사히 졸업해야죠. 아. 보통은 서울로 가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간다던가 프리랜서로 광주에서 이제 일을 여러 가지로 한다던가 배우들 같은 경우에 잘된 분들은 시립극단 이런 데 가기도 하고 뭐 영화 조연 이런 데로 가기도 하고 스태프 같은 경우 보통 회사나 극단 같은 거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방송국 쪽에서 뭐 기술직으로 계시는 분들 광주에서는 스텝이라고 하면은 역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많이 가죠. 아시아문화전당이 제일 잘된 케이스죠. 지금도 저희 학과 선배들이 계십니다. 또 성적에 따라서 교직도 있고 문화예술 교육사도 있다 보니까 선생님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가서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사로 여러 가지 짧게 파트타임으로 오다가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문화예술 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방과 후에 이렇게 불러서 이제 시간제로 할 수 있다던가 각 지역의
청소년 문화의지 뭐 그런 것 연기 강의나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학과를 졸업한 학생보다는 그런 자격증 있는 학생이 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집중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자격증을 따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저희 학과에서는 그런 수업을 학기 중에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목만 듣는다고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외부에 나가서 현장 실습도 해가지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교직을 따는 것처럼. 저희 동기가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더라고요. 좀 배 아프게. 아, 아니지. 미안해 승희야. 조명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대단하지. 네,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하나만 봤어요. 대단. 그래서 이제 밖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인연도 여러 가지 닿았고 거기 실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 들어올래? 해가지고 스카우트했다고. 돈 되게 잘 벌어요. 근데 저희 학과는 교수님이 워낙 취업에 대한 지원을 되게 잘 해주시고 준비 같은 걸 할 때 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아니면 면접을 한다 아니면 이력서를 쓴다 이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주셔서 뭐 경력 만드는 거에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뭔가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하고 이런다기보다 크리에이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우리 과의 이름을 보고 그 크리에이터를 하려고 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희과 와서 유튜브 편집자로 일할 수도 있고 그치 연기를 배워서 유튜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저는 잘 생각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예체능이라는 건 진짜 적성에 안 맞으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학과가 지향하는 바가 자신이 가고 싶은 길과 정말 맞는지 제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커리큘럼, 수업, 그리고 교수님 스타일, 그리고 선배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잘 어울린다 이거 가져가라 너. 싫어요.